멀리 지구 반대편 체코에서 들려온 반가운 소식. 대한민국은 24조 원 규모의 신규 원전 건설 사업의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다. tomu dodám jednu věc, která je důležitá. Korejská nabídka byla lepší prakticky ve všech hodnocených kritériích. 대한민국은 2009년 아랍에미레이트 바라카 원전 수주의 경험을 바탕으로 원전 본산지 유럽 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하고 미래의 원전 르네상스 시대를 이끌어나갈 원전 리더 국가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최근 대한민국뿐 아니라 이탈리아, 영국, 스웨덴 등 세계 각국은 지금 원전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세계는 왜 다시 원전을 주목하고 있는 것일까? 대한민국은 탄소 중립 목표 달성을 앞당기기 위한 현실적인 대안으로 재생에너지뿐만 아니라 원전, 수소와 같은 고효율 무탄소 에너지를 폭넓게 활용할 것이며 이를 기후위기 취약국들과 공유함으로써 그들에게 이 혜택이 돌아가게 할 것입니다. 탄소량의 증가로 인한 지구온난화는 우리의 일상을 위협하고 있고 세계는 지금 재생에너지를 넘어 무탄소 에너지로 빠르게 전환 중이다. 탄소 배출량 제로의 가장 안정화된 에너지, 그것은 바로 원전이다. 원전은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는 대한민국의 최선의 선택인 것이다.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통해 첨단 산업을 발전시키면서 탄소 중립까지 달성하려면 원전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최근 전 세계의 산업 구조가 반도체, AI, 전기차 등 첨단 산업 중심으로 빠르게 전환, 재편되고 있는 가운데 전력 수요 역시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 미래 산업의 발전을 견인하기 위해서는 고품질의 안정된 대량의 전력 수급이 필요한데 가장 안정화된 에너지 공급원이 바로 원전이다. 그렇기에 첨단 산업 초강대국 도약을 꿈꾸는 대한민국에게 원전 생태계 보호는 필수 불가결의 해결해야 할 과제인 것이다. 지금 전 세계에서 계획 중인 원전이 100개가 넘고 1천조 이상의 시장이 열릴 것입니다. 에너지 안보 문제까지 해결하려면 원전 확대가 일석삼조의 해답이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2024년 윤석열 정부는 원전 생태계 복원을 위해 3조 3천억 원 규모의 일감과 1조 원 규모의 특별 금융 지원을 약속했다. 원전 생태계 복원으로 해당 지역과 원전 관련 산업 등 지역 경제는 꿈틀대기 시작했고 미래 중추 산업인 반도체 산업과 전기차 시장 역시 빠르게 활기를 되찾고 있다. 그리고 세계 최고의 원전 기술 보유국인 대한민국은 2030년까지의 약 1천조 원의 글로벌 원전 시장 선점을 위한 원전 생태계 복원 산업의 청사진을 향해 힘찬 도약을 시작했다. 정부는 원전 산업의 정상화를 넘어서 올해를 원전 재도약의 원년으로 만들기 위해 전폭 지원을 펼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100년을 이끌어갈 미래의 주역 K-원전. 빠르게 도래하는 친원전 시대. 대한민국이 여는 원전 르네상스는 새로운 신화로 기록될 것이다.